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나이다.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족하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세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너도 그 도당이라.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탈기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누가복음 22장에서 언급된 일련의 사건들은 이 사복음서 전체에서 다루는 주제와도 연결되는 하나의 유기적인 사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산헤드린 공회의 음모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절을 보면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왔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책을 강구했습니다. 2절을 보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계속해서 궁리하고 있었지만 마땅한 방법과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비밀리에 넘겨줄 것을 자원하게 됩니다. 마태와 마가도 이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원인을 조금은 다른 서로 다른 각도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유다의 배신 전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유다가 배반한 동기를 물질적인 탐욕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비추고 있지만 누가는 사단의 유혹의 그 주된 원인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3절을 다시 보면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라고 말씀하죠. 즉 예수님을 살해하고자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표면적으로 보면 당시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권위와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요. 또한 탐욕의 눈이 멀었던 유다의 배신도 예수님의 죽음에 한몫을 했던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근본적인 배후에는 이처럼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방해하기 위하여 음모를 꾸미던 사단의 계략과 괴계가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사단의 음모는요, 이미 창세기의 말씀에서 예언된 것이었고 또한 가룟 유다의 배신 역시 스가랴서에서 예언된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사단은 잠시 동안 마치 승리자가 된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사단은 영원한 패배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곧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처럼 당시 유다에게 역사했던 사단의 괴계는 여전히 계속될 것입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겠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러한 거짓의 영들과 미혹의 영들, 이 사단의 존재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으며 하루하루를 깨어서 살아가야 함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22장 첫 단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이죠.
자, 그 다음 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의 전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준비시키셨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사실 최후의 만찬이자 성만찬이 된 유월절 만찬은요, 본래 관습보다 하루 앞당겨서 실시가 되었습니다. 본래 유월절 만찬은 유월절 하루 전날 예비일에 먹는 것이었죠. 하지만 유월절 기간 동안에는 처형을 금하는 풍속에 따라서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 자신들을 죽이려는 악한 자들의 음모를 예수님은 간파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차피 유월절 음식을 못 드실 것을 아셨고요. 또한 구약의 유월절이 말하는 그 실체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 구약의 유월절을 기념하는 법을 성만찬의 법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굳이 날짜까지 하루 앞당겨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던 것입니다. 당시 만찬을 나누실 때 어린 양의 고기가 없이 떡과 포도주만 있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다음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라는 것, 이 두 가지 사실은 구약에 예시되었던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바로 신약에 있어서 영원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2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만찬 예식을 행하셨고 그 만찬 석상에서 베푸신 마지막 교훈의 말씀이 소개되는데 총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24절을 보면 서로 누가 큰지에 대해서 제자들 안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순한 예고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한 직장까지도 어리석은 다툼은 계속 이어졌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서열은 세상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인간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겸손과 섬김의 모습처럼 사람을 섬기고 자신을 낮추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이 다툼, 서로 누가 큰지에 대한 이 다툼은요, 오늘날 우리 인간의 완악한 본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한 조각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낮아지고 섬기려 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태도를 견제할 때가 참으로 많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제자들의 우문에 대한 예수님의 현답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34절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고의 말씀은요, 5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처럼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고하신 것은요, 베드로를 질책하기 위함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실수를 발판 삼아 베드로 자신의 믿음을 굳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의 믿음까지도 굳세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비록 베드로는 과거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저지르기는 했지만 훗날 복음의 사도가 되어 초대교회 시절 최고의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앞장서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보면 자,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에게 사단의 시험에 대비할 것을 권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향했던 대적들의 분노가 자신들에게 제자들에게 향하게 될 것을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칠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대비할 것을 권고하셨던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자, 이 말씀은 앞으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지만 이에 대해 준비할 것을 요청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전대라는 것은 지갑을 의미합니다. 직역해 보면 지갑이 있으면 그것을 지니고 가방도 잘 챙기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찌어다 라고 말하죠. 보통 유대사에 있어서 겉옷이라는 것은요, 낮에는 외투로 사용이 되고 밤에는 이불로 덮이는 매우 삶에 있어서 필요한 필수품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는 이 말씀은 검을 사는 것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검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베드로가 칼을 사용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셨던 그 사건을 미루어 보았을 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검은요, 문자적인 검, 사람이 손에 들고 휘두르는 그런 날선 검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위험에 처했을 때 자신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니까 방어의 차원에서 검을 준비하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도 아닌 것이죠. 다만 여기서 예수님이 검을 사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앞으로 있을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지혜롭게 그 상황을 잘 준비하고 맞이하는 차원에서 주신 권면의 말씀, 권면의 메시지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을 하죠. 38절입니다.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둘이 이미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고 말씀하신 데에 대해 제자들은 어리석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여서 무력으로 싸울 것을 준비하라는 그런 의미인 줄 알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검 두 개를 예수님께 꺼내 보였던 것이죠. 이미 더 검 두 개가 있으니 더 검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실망스럽게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쉽게 말하면 알겠다, 그만하면 되었다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건네시면서 급하게 대화를 마무리하셨던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검도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해야 하는 그런 검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에베소서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앞서 사단의 유혹으로 인하여 가룟 유다가 넘어가 버린 것처럼 사단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이때 우리도 언제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으로 무장하여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새벽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어서 우리 마음이 지니고 지치고 힘이 들 때마다 말씀으로 우리 안에 위로와 평강을 가득히 부어주십니다. 또한 그 말씀에는 힘이 있어 죄와 유혹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또한 그 말씀 앞에서 오늘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본문이 꽤 길기 때문에 전부를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42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많이 고뇌하셨다는 것을 4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구하는 자였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이죠. 오늘의 새벽에 기도하실 때 예수님과 같이 언제나 우리의 삶을 향한, 우리의 가정을 향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함으로, 순종함으로 반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020년 마지막 이 성탄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섬김의 자리, 겸손함의 자리, 낮아짐의 자리를 사모하는 자가 바로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는 소외된 자들, 소외된 한 영혼들을 돌아보시고 기꺼이 섬김과 헌신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시는 2021년 연말의 시간, 이 성탄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음 주시고 교훈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반응하는
감사함으로 또 순종과 순복함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일이 있어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2021년 연말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가득한 그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라는 연말에 유수해된 영혼들을 더욱더 돌아볼 수 있는 그 사랑의 실천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의 새벽에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가 내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